한없이 가벼움에 대한 생각들? 정말 웨어러블하고 이지한 저지를 어떻게 꾸뛸 감각으로 또한 그 모던하게 그 변화시키고 보여줄 것인가에 포커싱해서 좀 작업의 디테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루엣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면서 모던하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치관을 항상 컬렉션에 담아내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거는 어떤 절제라는 컨셉이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좀 보는 시각에 따라 시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 다르게 재해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옷이 제가 의도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재해석되는 과정들을 보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재미있고 어떤 저의 사고의 영역을 넓혀주는 또 그런 뭔가가 되기 때문에. 루즈한 핏들의 옷이라서 약간 편안함이란 그리고 세련됨, 실루엣 같은 것도 이쁘고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라서 네, 좋았어요. 그런 거 입고 싶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주축이 되는 거는 모던 컨템포러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지만 모던하고 좀 엣지가 있고 구조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칼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 속에서도 조금 현실감을 많이 반영하고 싶은 게제 생각이거든요. 모던 컨템포러리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스타일, 착장, 라이트 뭐 이런 게 앞으로 제가 꾸준히 작업해 나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얘가 스타워즈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거든요. 힘있어 보이고 약간 좀 미래적인 아, 그 워커홀릭이라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워커에 대한 이미지나 뭐 이런 거를 가지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다가 재미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워커홀릭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자기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흐트러진 모습이나 이런 게 새로운 룩을 창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컨셉을 좀 그런 식으로 잡았었어요. 피팅감이 좋아야지 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되게 잘 맞고 입었을 때도 편안하고 뭔가 입었을 때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쿠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쿠반 재즈나 살사나 이런 되게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인데 그두 가지의 되게 대조적인 이게 컨트라스트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리터리적인 무드랑 좀 로맨틱한 그런 스포티즘이랑 이런 게 이제 같이 믹스매치가 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컬러가 있는 벨트나 그리고 제가 신는 이런 부츠처럼 약간 이런 컬러감이 약간 생동감 있고 그리고 되게 액티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하지 않고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떠한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 느낌이 소년과 소녀의 그런 중간 정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희는 연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빈티지함도 있고 미니멀하면서도 좀 그런 느낌? 색감 자체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인데 약간 모던하면서도 그다음에 여성스러운 칼라 그리고 소재여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옷을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옛날에 제가 20살 초반 때 옷을 처음 만들 때 좋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갖고 노래를 부를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편안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옷이 편안한 노래처럼 그런 옷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들이 약간 반항적이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만의 스타일이 약간 몇 시즌마다 조금씩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아요. 주제는 The Way of Marbling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마블링이 아니라 The Way of Marbling이라고 해서 마블링의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것들이 서로 믹스되면서 적절하게 혼합되는 그 방법 The Way of Marbling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옷의 컨스트럭션, 디테일, 그리고 텍스타일 등 옷 안에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입체적인 마블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옷 자체의 패턴이나 어떤 디테일이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마블링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옷이 가볍고 그리고 피부에 잡는 감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약간 아방하면서 좀 러프한 주름도 있고 좀 실험적인 곡선은 여성스럽지만 디테일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떤 하나의 옷에 남성적인 요소랑 여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동시에 보여져서 어떤 동화가 돼서 하나로 보여진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요소가 따로따로 더 극명하게 드러낸 어떤 대비현상 같은 걸 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건 여자 옷인데 남자 옷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믹스를 해서 섞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그런 본질 같은 것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저의 이번 시즌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동시에 가미된 그런 옷인 것 같아서 이 화보를 찍는데 되게 적합한 옷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저는 뭐 전부터 한번 나가보고 싶었던 페어였고요. 또 이번에 이제 서훈 씨랑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나가게 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워낙에 컨셉이 컨템포리 클래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는 아직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시크하면서도 또 어떤 여성스럽고 또 귀여운 어떤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예, 역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모델로서 또 여자로서 자댕드 슈어트의 옷을 입을 때면 너무나 기분이 업이 되고 또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